자, 21번.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죠. 요지 문장도 첫 문장 아니면 마지막 문장에 답이 나온다겠죠. 이 문장 처음에 보는 것보다 이 문장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뭐가 있어? Research show 그랬죠. 연구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음표가 있거나 물음표가 있으면 뒤에가 답이라겠죠. 주제 문장이 나오고요. 다음에 연구가 보여줍니다.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는 거니까 뒤에 결과물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이 문장만 읽어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연구는 보여줍니다. 너 participate in corporate volunteer activity. 회사의 이런 저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은 heightens, 강화시킨다는 거죠. rather than the weakens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자, 종업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이런 헌신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더 강화시켜준다. 이게 좋은 일이다라는 거지. 그걸 보고 자 어떻게 답을 찾아가 보니까 3번이죠. 회사에 도움이 된다. 뭐가? 봉사활동이. 이렇게 답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었어. 자, 이 문장 봅시다. 자, some organization, 어떤 조직들은, 단체들이요, be reluctant, 아마 싫어할 거다. Facilitate their employees participation. 종업원들의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죠. 어디에? Volunteer activities. 자, 자원봉사 활동에 종업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They may believe. 그들은 아마 믿을 거야. It's none of their business. 자, none of your business, none of our business 하면은 어떻게? 자, 우리가 막 말할 때, 야, 신경 꺼! 할 때,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 아니잖아. None of one's business. 자, 신경 꺼라! 이런 거죠. 그게 당신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 그들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죠. If employees wanna do volunteer activities. 만약에 employer들이, 자, 이렇게 자원활동을 원한다면 they can make their own arrangement. 여기다 수고 하나 나왔네요. 자, 여기 none of their business 암기하시고 자, make one arrangement 하면 계획하다야. 자, 그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들 자신의 이런 그 arrangement를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을. 그리고 여기 두는 대동사 문장. 여기 뭐야? 그들이 make so 그렇게 해야 된다. 자, on their our time. 자신의 시간에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이 계획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회사는 싫어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Corporation also may concerned about allocating the resource. 여기까지죠. 회사는 아마도 may concerned 걱정합니다. 뭐에 대해서? 자, 이러한 종업원들의 이런 인력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 어떤 거냐? Need to set up the such program. 자,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죠. 이 문장 하나 주의하자. 이 문장 여기서부터 자 주의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be concerned about 암기하시고 자, about이 전치사니까 allocate는 동명사 나왔고요. 자, allocate는 다시 타동사니까 목적어에 resource가 나왔는데 이 resource를 자, which 아가 생략된 주격관계대명사로 설명한 거지. 자, 필요한 뭡니까? 인력이죠.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야. To set up the such a program.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Such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 나와야 되는 것. So, as, to, how, however 다음에는 형용사지만 such, one, many 다음에 명사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 아마도 they fear that 그들은 걱정할 겁니다. 뭘? 자, facilitating employees engagement anyways. 종업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자, 아마도 weaken their commitment, 그들의 헌신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이다. 뭐에 대해서? Organization or their work, their job. 그들의 직업이나 이런 조직단체에 대한 헌신의 유도를 약하게 할 것이다. 자, 왜? 이유가 나왔죠. 왜 그렇게 하는가? 됐어. 자, not to worry that last point.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죠? 자, 이렇게 여기도 this가 아니고 that이라는 것. 앞 문장의 문장을 받을 때는 that을 받습니다. That last point야. Research show that. 자, 연구는 보여줍니다. That here를 보여준다는 거죠. Participating in the corporate volunteer activities. 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강화시킨다는 거죠. Rather than weakens. 단어주의. 알겠죠? 이 문장. 이 문장.
rather than이니까 뭔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앞에 자, 뭐가 품사의 위치가 돼야 돼요. 자, 뭘 약화시킨다? 종업원들이 조직에 대한 이런 커미트먼트, 헌신을 약화시키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킨다. 자, 부분적으로 왜 그러냐? 부분적으로 이유인즉슨 사람들이 feel a sense of self-worth. 자, 암기하세요. sense of self-worth.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언제? They do the good deed. 그들이 선행을 할 때. 자, 선행인즉슨 관계대명사야. 자, their organization mates. 자, 그래서 자, 그들의 조직단체가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여기서 자, think, believe, make, find, consider. 다시 think, believe, make, find, consider 다음에 이신하면 이게 뭐다? 가짜 목적어죠. 자, 이게 가짜 목적어고 이게 진짜 목적어지. 자, 앞에 뭐가 나왔어요? 의미상 주어가 나왔죠. 여기 대문 뭘 나타냈어? employees를 나타냈으니까 복수해야 돼요. 종업원들이 do, to do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쉽게 할 것이다. 알겠어요? 자, 다시 하니까 부분적으로 사람들은 자존감을 느껴요. 언제요? 그들이 선행을 할 때. 자, 선행은 뭐야? 자, 그래서 조직단체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자, 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죠. 이해됐죠? 마지막 문장도 한번 잡아주세요. 마지막 문장.